vamos a aprender las expresiones.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네요. 상반기 공채 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전략구매팀의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원 1공장에서 현장 실습이 있는 날인데요. 제 출근록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아내는 입사 선물로 받았던 효성 TNC에서 만든 친환경 섬유인 리젠으로 만든 맨투맨을 입었고요. 바깥에는 공장 실습이 있기 때문에 근무복 두 개를 저는 겹쳐 입었습니다. 저는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트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조 조언 드립니다. 7조! 이제 1공장으로 공장 견학을 하러 가는데요. 처음이라 정말 설레고 떨리네요. 저는 직무 염색팀으로 들어와서 일하게 된 이후원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효성 본사는 공덕 한중간에 있는데요.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고 엄청 번화하죠? 이런 곳으로 출근하는구나 하고 기분 좋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일하는 본사 10층입니다. 제 자리고요. 커피를 한잔하러 휴게실로 갔는데요. 커피가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업무 소개할 때 뵙겠습니다. 이제 고객사의 오더를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과 품목 그리고 색상 같은 것을 제대로 입력을 해서 공장에서 그것을 생산해서 납기일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화학 기획관리팀 소속 57기 신입사원 김은혜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제품인 PP의 생산부터 출고까지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400톤 살 게 매주 100톤씩 실어줘요. 저는 지금 동기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점심 뭐 먹죠? 곰탕이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스타벅스에 커피를 먹으러 왔습니다. 시간을 좀 쉬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섬유 미주 유럽 영업팀 14원 정준호라고 합니다. 섬유 미주 유럽 영업팀. 저희 동기 형인데요.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한번 곧 진행할 것 같아서 그 장면 살짝 보여드리려고 찍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47%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 그룹 내에서 굉장한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만큼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단의 종류인 이제 환편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앞으로 많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 만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고객사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분석해야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신기하고요. 제가 보기엔 동기님들도 신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전략구매팀이어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반장님, 조장님, 더불어 다른 작업자님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교육을 받으니
더욱더 생생하게 효성 중공업에서 다루는 제품들 그리고 공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거 어때요? 이게 되게 좀 유명한 제시에 연하요? 있잖아 부대집이 쪽에 어느새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짐 싸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나서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동기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정말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효성 중공업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저 또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기하기보다는 될 때까지 시도하는 그런 영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뭐 voice of 이제 customer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voice of team도 많이 챙기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고 싶어서 일을 얼른 배워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PP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답하고 자신 있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효성 화이팅! 효성 화이팅! 효성 화이팅!